에이미는 스케이트를 타고 아웃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Towards 뭐뭐 쪽으로 스무드 매끄러운 더 매끄러운 얼음 쪽으로 in the middle 가운데에 있는 of the river 그 강에 to reach 뭐뭐에 도달하다 존은 도달했습니다. The bend. 그 구부은 모퉁이에. And for a moment. 시간 앞에 for 동안. moment. 순간. 한순간 동안, 잠시 동안. She stood. stands to stood. 섰습니다. still은 여전히 말고 형용사로 motionless, motionless 움직임이 없는 채로 가만히 섰습니다. A strange 이상한 feeling 느낌 in her heart 그녀의 마음 속에 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조는 도달했습니다. 그 굽은 모퉁이에. 잠시 동안 그녀는 섰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채로. 이상한 느낌 그녀의 마음속에.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해가 잘 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이 이상하죠.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영어의 특징인데요. 주어 동사 앞에 나오면은 그 뒤에는 단어들을 던지는 형태입니다.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꼼짝하지 않은 채로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저희 한국말 해석할 때는요. 근데 영어는 명사나 형용사로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화의 차이죠.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그녀의 마음속에 something, 어떤 것이 made, 만들었습니다. her, 그녀를 turn, 돌다, 돌도록, 하도록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하도록이 to죠. 2가 없는 이유는 made죠. made는 뒤에 있는 동사 앞에 to를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턴만 보이는 겁니다. 무언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빙글 돌도록. 턴어라운드가 빙글 돌다죠. Just in time. Just은 뜻이 없습니다. 딱 in time. 시간 안에. 룰이네요. 볼수 있는 시간 안에. 에이미를 throw up 위로 던지다. 에이미가 위로 던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 시간 안에. Her hands. 그녀의 손들을. 이렇게요. 살려주세요. And go. 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 시간 안에. Crash. 충돌하다. 내리꽂다. 내리꽂으면서 through 통과해서, the ice, 얼음을 통과해서, into the cold water, 그리고는 그 차가운 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 동사가 연달아 나올 때, 뒤에 있는 동사 앞에 to를 쓰는 게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중 하나입니다. 보다, 위로 던지다, 가다. 동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뒷동사 앞에 to가 없죠. 이 C 때문인데요.
앞에서는 made이죠. 이건 이제 학교에서는 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동사하고 see 보다죠. 학교에서는 지각동사라고 그러는데요. 요즘에 감각동사라고 용어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감각동사도 뒷동사 앞에 to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to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겁니다. Amy. Amy는 gave, 주었습니다. gave은 cry, 울부짖음을 주었습니다. 대신 이제 설명이죠. 자, 어떤 울부짖음요? make. 는 조의 심장이 stop, 멈추도록. with fear,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라고 해석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She tried to d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부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로리를. 그러나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가 was gone, gone. 사라져버린,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And for a second, second도 두 가지, 시간에서의 초, for는 시간 앞에서 동안, 1초 동안, 정말 1초는 아니겠죠. 엄청 짧은 시간 동안. She could only stand, only 오로지 원모만. stand 서다, 오로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nd stare, 응시하다, 쳐다보다. 가만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다 뒤에 작은 점, 먼 것을. The little blue hood, 그 작은 파란색 모자를. 모자가 캡인데요. 따로 떨어져 있는 모자는 이제 캡 이렇게 쓰고요. 위에 상의에 붙어 있는 모자를 후드라고 합니다. 에이미의 코트 위에 붙어 있던 모자를 above 뭐 위에 the black water 그 검은 물 위에 물이 깊을수록 검게 보이죠? 물이 꽤 깊은 것 같습니다. suddenly, sudden 갑작스러운, suddenly 갑작스럽게 로리가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skated, passed, 지나서. 자, 이런 말들은 뒤에 어떤 말이 나올 때, 원멋을 이런 말들은 저희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녀를 지나쳐서, and shout, 소리쳤습니다. bring 가져오다. 동사가 앞에 나오면 명령이죠. 가져와. A piece of. 한 조각의 wood. 나무를. 나무 하나 가져와. From 뭐뭐로부터. The side. 옆쪽으로부터. Of the river. 강에. Quickly. 빠르게. Wild. 거친. 두려움 때문에 거칠어져서, 두려움 때문에 거친 상태로. Joe fetched, 가서 가져오다. 가져왔습니다. fetched. Some wood, 약간의 나무를. And pull, 잡아당기다. 잡아당겼습니다. It 그것을 across. 뭣뭣을 건너서 the ice 얼음을 건너서 얼음을 가로질러서 while 뭣뭣하는 동안에 로리가 held 잡아들다 잡아들고 있던 동안에 Amy's head, 에이미의 머리를 above the water,
물 위쪽으로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Together, 함께 they got, they got, got. 되다왔다, 되게 하다, 얻게 하다. 요즘 되게 하다겠죠? 그들은 되게 했습니다. 그녀를 out, 바깥으로 나오도록 그녀를 꺼냈습니다. She was more frightened, frightened, 겁먹은. Fright은 겁주다. ED가 붙어서 뭐뭐 당한, 겁줌을 당한, 겁먹은. 된 뭐뭐라기보다는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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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t. 상처를 주다의 과거분사, 상처를 입은. 모든인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자기 스스로 안에서 뭔가를 비교할 때 모든을 씁니다. 다쳤다기보다는 겁을 먹었었다.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Was quickly 빠르게 taken, take to taken. 데려가다. 과거분사 앞에 비동사 수동태 뭐뭐 되다 뭐뭐 받다 데려가짐을 받았습니다. 데려가 졌습니다. home 집으로 집으로 they covered 덮다 덮었습니다. 그녀를 in blankets 엄마 안에 블랭킷 담요 담요들 안에 and try to do 엄마라고 했다 calm 침착하게 만들다 침착해지다 뒤에 대장이 나오니까 침착하게 만들다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her 그녀를 After 뭐 후에 a little while, while이 뭐뭐 동안에인데요. 명사로는 얼마의 시간입니다. 긴 시간은 아니죠. a little, 약간, 약간의 시간 후에. She fell, fall, fell, fallen. 그녀는 떨어졌습니다. Asleep, 잠이 든 상태로. 스리피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잠이 든이 아니고 졸리운입니다. 스리피는 아직 자고 있지 않은 거고, Asleep은 이미 잠에 든 겁니다. 떨어졌습니다. 잠이 든 상태로. 갑자기 잠이 들었습니다. In front of 뭐뭐 앞에서 한 단어로 before warm 따뜻한 불 앞에서 later 나중에 in 뭐뭐 할때 everything 모든 것이 was quiet 조용한 모든 것이 조용할 때, Joe asked. 조가 물었습니다. Her mother, 그녀의 어머니에게. Are you sure? Sure 확신하는. 당신은 확신합니까? She's safe? 그녀가 안전할 거라고. 점에서가 이지죠.
quite safe. 꽤 safe. 분명히 꽤 안전하지. Dear. Dear는 사랑스러운이죠. 사랑스러운 살아봐. 라는 의미인데, 한국어로는 옮길 방법이 없네요. 한국어로는 A야? 정도겠죠. 뭐 안전해, A야. 이 정도겠습니다. It was sensible. Sensible, 현명한. 분별력이 있는. 센스가 감각인데 머리로 느끼는 감각이죠. 막상 참 센스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한국어네요. 그것은 센스가 있었어. 그것은 현명했어. 이시 뭔지 모르겠죠? 가짜입니다. 투부터가 진짜입니다. 컷. 되게 한 것이 그녀를 집으로. as가 두번 나올 때 앞에 as는 해석하지 않고 뒤에 as가 만큼. quickly, 빠르게. 너가 했던 것만큼. 너가 했던 것. 그 정도로 빠르게 집으로 데려온 것이 현명했었어. 로리 did it all. 로리가 했습니다. 그건 모두를. said Joe. 조가 말했습니다. mother, 어머니. if she should die. 그녀가 죽는다면. should가 있는데요. if 다음 should를 가정법 미래라고 합니다. if 다음 should는 일어날 확률이 10% 정도 될 때. 거의 없을 때 씁니다. 만약 그녀가 죽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10%도 안 되지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녀가 죽는다면 It will be my fault. Fault. A는 오소리 납니다. 미국 사람들이 오소리를 자꾸 아소리 내서 fault라고 읽지 않을까 고민이 있는데요. 일단 fault라고 읽더라고요.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I get 되다. I get angry. Angry 화가 나. 나는 화가 나게 됩니다. So quickly. 매우 빠르게. Why? 왜? Can. 뭐뭐일 수 없을까요? More. 더 like you. 당신처럼. 당신 같을 수 없을까요? I get angry. 나는 화가 나게 된단다. Nearly, almost. 거의 매일 화가 난단다. All my life. 내 인생은, 내 인생 중에서 Joe, Joe. said 말했습니다. Mrs. March. 마치시 부인. But, 그러나 I learned, learn 배우다. ed 앞에 have 전부터 지금까지 쭉 배워봤단다. 뭐 하는 것을 show 보여주다. 보여주는 것을 not 보여주지 않는 것을 그것을. 화는 나지만 바깥으로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 방법을 배웠다. I've learned. 나는 배웠다. To stop. 멈추는 것을. Myself saying. Say. 말하다. ing. 것. 내 자신이 말하는 것을. ing가 붙어도 동사긴 동사죠.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입니다. 은근히가 내 자신이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을 배웠다. 말하는데요. The angry words. 그 화가 난 말들을. That 내용이겠죠? come. 온다. 오는 말들을. To my lips, 내 입술들로.
입으로 올라오는 말을 멈추게 하는 것을 배웠다. And you must try, must 뭐뭐야만 한다. Try to do 뭐뭐하려고 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The same 똑같은 것을 My dear, 에야. Amy moved. 에미가 움직였습니다. 엄마 안에서 her sleep. 그녀의 잠 속에서. And Joe looked at her. 보다 뒤에 at 작은 점 무엇을. 조는 보았습니다. 그녀를. I refused. Refuse. 거절하다. 난 거절했어요. 뭐하는 것을 forgive her, forgive 용서하다, 용서하는 것을 그녀를. And today 오늘 she nearly 거의 died 죽었습니다. 다 죽다, 거의 죽을 뻔이란 말을 동사 앞에 있을 때는 붙여주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녀는 거의 죽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And it was a lorry. 그것은 다름 아닌 로리였습니다. 사람 뒤에 후, 사람을 설명한 말이죠. Save, 구하다. 구했던 것은 헐 그녀를. How could I be? 어떻게 제가 이다 일수 있을까요? So, 매우 wicked, 사악한. 그렇게 사악할 수, 매우 사악할 수 있을까요? Joe began to cry. Begin, began, begun. 존은 시작했습니다. 우는 것을. 울기 시작했습니다. Then, 그때 Amy opened. 열었습니다. Rise. 그녀의 눈을 떴습니다. And hold held held. 잡아들다, 잡아들어서 out, 바깥으로 빼냈습니다. Arms. 그녀의 팔들. 에세이부터 보니까 양팔을 바깥으로 내민 거죠. With a smile. 미소를 가지고. That 설명이죠. 어떤 미소? Go. 가다. Go and go. 던 스트레이트 곧바로 두 번으로 조즈 하트 조의 마음으로 곧바로 들어갔던 조의 마음에 깊이 심어졌던 그렇게 봐야겠죠. 니더 둘다 아닌 둘다 아닌 사람 그들 중에 둘다 아닌 사람이 그들 둘다 셋 말하지 않았습니다. A word, 한마디 말도. But, 그러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그 뜻이 두 가지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앞에 부정어가 나올 때, 뒤에 붙은 것은 그게 아니라 정도로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그들 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 잡아들었다. Each other, one another. 서로를 잡아들었다. Close, 가까운, 가까이. 가까이. And everything was forgiven. Forgive, forgave, forgiven. 과거 분사, 비동사, 수동태, 용서함을 받은, 용서된. Forgotten, forget, forgot, forgotten. 과거 분사, 비동사, 수동태, 잊음을 당한, 잊혀진. 모든 것이 용서되고 잊혀졌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요, 호도 시작하는 발음이 같고, 뒤에 은, 거기 은, 거기가 은, 끝나는 음도 같죠. 시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작가가 일부러 쓴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은 용서되고, 모든 것은 잊혀졌다. 예를 보면, 작은 아씨들, 25번째 수업이었습니다.